지난달 대선 TV 토론에서 참패해 후보 사퇴론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의지를 나타냈다. 미 A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를 완전히 배제한다 고 밝혔다.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 맞대결에서 말을 더듬는 등 고령으로 인한 건강 리스크가 부각됐다. 이후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려 백악관, 재선 캠프 등이 기획한 행사에서도 단어를 잘못 말하는 등 비슷한 실수가 거듭되며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 그는 지난 TV 토론에서 건강 리스크가 부각됐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지쳤고 본능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. 나쁜 밤이었다. 고 해명했다. ABC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나는 아팠고 아주 끔찍한 상태였다. 며 사실 의사들로부터 코로나와 바이러스 검사도 받았으나 감염돼 있지 않았고 단지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렸었다. 고도 전했다.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누구도 아닌 내 잘못이라며 통상적인 회의에선 충분히 듣고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다. 고 했다.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내려오진 않을 것. 이라는 농담으로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. 바이든은 트럼프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며 그는 토론에서 28번이 거짓말을 했고 나는 아니었다 고 했다. 그러면서 난 중동 평화 계획을 세우고 나토 북대서양조약 기구를 확대하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켰다. 일본 국방 예산을 확대한 것도 나고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도 유치했다. 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. 인터뷰 직후 미 취재진들과 만난 바이든은 자신이 왜 트럼프에 맞선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이전에도 트럼프에 승리했기 때문이라 답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 토론에 대해선 지금 약속한다. 분명히 하겠다. 고 말했다. 바이든은 인터뷰를 마치고 곧장 대선 경합주 위스콘신주 주 유세에 나섰다. 위스콘신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남부 매디슨을 찾은 그는 당내에서도 후보 사퇴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위식한 듯 일부 인사는 경선, 투표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날 선거에서 밀어내려 한다. 며 하지만 난 선거를 계속 뛸 것이고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고령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대해 네, 나이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난 내가 40살처럼 보인다는 걸 안다 고 받아쳤다.